홍명보 전 감독이 자선 축구 경기에서 요즘 개그계에서 유행하는 꽃가지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또 슈퍼루키 김효준은 프로 데뷔 두달 만에 KLPGA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팬들이 원한다면 스타들은 기꺼이 망가집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은 불어난 뱃살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청소년 대표 출신 가수 구자명도 왕년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사랑팀이 8-7로 이기자 태양 희망팀의 홍명보 감독은 약속대로 꽃가지 세리머니를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오늘 꽃가지가 많은 분들이 축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패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홍명보 자선 축구 경기는 지난 10년간 200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을 후원했고 소아암 환자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김혜윤의 퍼팅이 마지막 18번 홀에서 흔들립니다. 공동 선두를 달리던 김혜윤은 결국 더블 보기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김효준은 파퍼트에 성공하며 합계 11언더파로 2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슈퍼루키 특유의 겁없는 플레이가 경쟁자를 압박한 결과입니다. 김효준은 지난 10월 프로 전향 후 처음이자 생애 두 번째 KLPGA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